자, TRX 캐리어 유민석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자, 롤드컵에 참가하고 있는데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? 자기 소개하고. 안녕하세요. DRS 캐리어 류민석입니다. 롤드컵 소감? 나 와서 해외 팀들이랑도 연습 경기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좀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쓱 자가격리 하는데 좀 많이 걱정하면서 왔는데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캐리어 선수 조명 지금 끈 거예요? 아, 오케이. 자, 이제 아, 지금 이렇게 되구나. 네, 지금 이제 한 6일째인가 자가격리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? 힘든 점 하고 좀, 아, 이런 부분 좀 괜찮다. 좀 뭐가 있을까요? 힘든 점. 원래 좀 혼자 있는 거 못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맨날 이거 컴퓨터에 캠이 있어가지고 캠으로 다 얼굴 보고 그래가지고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고. 그리고 또 뭐였죠 질문이? 조금 좀 힘들다. 힘든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음식이 거의 매일 비슷한 거 말고는. 그 혼자 자는 거좀 무서워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1인 1실이잖아요. 괜찮아요? 네. 아유, 침대도 좋고, 이거, 혼자, 그래서, 인형, 저 옆에 있는 인형도 들고 와가지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최근에 LPL에서 벤터라고 이제 좀 도발하는 영상이 좀 올라왔었는데, 그 징동 카나비 선수가 이제 이유 불문 없이 DRX하고 붙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걸 네. 아는지 하고 DRX 선수들이 반응은 좀 어떠나요? 만약에 안다면? 모르는 것 같은데 아, 저도 몰라요? 처음 들었어요. 아, 네. 그래요? 그러면 만약에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,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아무 느낌 안 들고 일단 카나비 선수랑 저희 팀에 있는 감독님이나 선수들이랑 또 저랑도 많이 친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 만나면. 최근에 화제가 이제 캐리아 선수 머리 색깔도 이제 보라색으로 바꿨잖아요. 조금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제 데프트 선수는 저번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뭐다 해봐야죠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. 좀 보라색으로 좀 선택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? 그냥 보라색이 좀 뭔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딱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자가격리 중에 좀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? 재밌는 에피소드? 일단 저는 딱히 없고 또 에피소드? 아, 저기 창현영이랑 방이 좀 먼데 창현영이 막벽 두들기거나 그런 소리가 자주 들리고 누구? 아 표식 선수 아, 예. 그 그냥 서로 막벽 두들기면서 놀 때도 있었고 그냥 캠 키고 자주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캐리아 선수가, 그럼 옆방은 누구예요? 옆방은 혁경으로 알고 있어요. 아니, 혁경이에요. 그러면 혁규 선수한테 혁규 형 부르면 이게 목소리 들리나요? 네. 좀 아. 크게 하면, 크게 한 소리 지르듯이 질러야 들려요.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, DRX가 이제 출국 전에 준비한 음식이 네. 그 사진이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됐는데, 개인적으로 좀 이제 자가 격리하면서 좀 어떤가요? 음식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나요? 없을 것 같기도 하던데. 다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데 뭔가 음식 뭔가 패턴이 뭔가 비슷해서 패턴이 비슷하다. 어쩔 땐 한국 음식 먹고 어쩔 땐 주는 거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싸갖고 온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건 뭡니까? 컵밥류랑 김자반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자가격리 때는 이제 시설 쪽에서 이제 식사 도시락을 주잖아요. 조금 어떤가요?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었는데. 중국 도시락이요? 네네네네.
그냥 맛도 나쁘지 않고 양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케리아 선수 지금 이제 중국 서버에서 좀 솔로 랭크를 해봤나요? 네. 그래도 뭐 천용인 서버 막 듣고 들었는데 네. 한국하고 좀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? 한국하고 다른 점, 일단 좀 특이한 픽을 하는 장인들이 좀 많고, 막 미달리스타라든지 미드케인이라든지 그런 하는 분들이 많고, 그리고 좀 이제 그런 장인분들이 좀 스킬, 좀 센스가 많이 뛰어난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확실히 중국 서버랑 LPL 이제 교전을 잘 하다 보니까 중국 서버에서도 여기 교전이 자주 일어나는데 다 엄청 잘 싸우더라고요. 그래서 기량 올리기에는 좋은 서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상대를 해본 서포터 선수 중에 네. 좀 특이한 픽을 챔피언을 했던 그 상대는 좀 누가 있었을까요? 좀 어떤 중국 서버에서요? 네. 아, 서포 챔프는 딱히 없고, 막 정글 워윅 샤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고, 미드 알리스타 케인 그런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서폿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만났을 때. 지금 이제 롤드컵 이제 패치가 10.19로 진행되는데 현재 메타에서 본인하고 조금 이제 어떤 것 같아요? 잘 맞는다고 생각하나요? 10.19. 현 이제 요즘 네. 메타가 뭔가 서폿이 되게 잘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어느 메타든 잘 적응하고 잘할 자신 있어서 그냥 네, 대회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스크림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. 자가격리 때문에 좀 오프라인하고 다른 점은 좀 뭐가 있을까요? 야, 그래도 이게 오프라인과 좀 다른 점?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하고 있을 때이 사람이 이제 표정을 보면은 막 납득하고 있는지 안 납득하고 있는지랑 뭐 그런 게 대충 보이는데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, 네,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표정을 못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좀 답답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시백 감독님이 이제 피드백 할때 조금 액션이 좀뭐좀뭐좀 많은 걸로 유명한데 그게 좀 그립지는 않으세요? 아, 근데 액션이 막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, 최근에 기억은 딱히 없어서 그립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그 그룹 스테이지가 발표가 되는데 DRX가 TES하고 이제 플라이캐스트 그리고 이제 위 아래에서 올라온 팀하고 한 조가 됐잖아요. 개인적으로 좀 느낌은 어떤가요? 일단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. 일단 TS도 되게 잘하는 팀이고, 플라이캐스트도 그 대회 보니까 좀그 잘하는 팀인 것 같아서, 재밌고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두 팀원들한테.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만나고 싶은 팀이 지금 어디 있어요? 바텀 듀오라던가. 이번 월드컵에서 만나고 싶은 팀은, 일단 유럽은 프라틱이고 북미는 TSM, 그리고 중국은 그냥 TS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, 그 MSC 때는 징동이랑 한번 해봤고 TS랑은 못 해봐서, 난 TS랑 같은 조라서 네, TS랑도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럼 프나틱하고 TSM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레클레스 선수라든가 이제 뭐 더블리프트 일단 선수 때문인가? 프라틱의 경기는 유료 경기 보는데 뭔가 프라틱이 좀 잘하는 것 같아서, 그리고 그 레클레스 선수도 제가 예전 옛날에도 영상을 많이 봤었고, 힐리싱 선수도 잘한다고 알고 있어서, 네, 그리고 TSM은 좀 옛날부터 엄청 북미에서 유명했던 팀이라서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.
현재 그 LCK 서버 후반 들어서 약간 뭐 폼이 처졌다는 얘기도 있었고, 근데 이제 진짜 역전괴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폼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나요? 현재요? 현재 아직 잘 모르겠고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해서 적응 좀만 더 적응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번에 이제 롤드컵 경기가 4강전까지는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이제 그 크로마키 막 그 깔려져 있는 그 경기장에서 할 거예요. 무관중으로. 그게 네. 개인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? 뭐 그거는 제가 관중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이제 자가격리가 만약 풀려서 이제 시내 갈 수 있다면 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파워 제일 먹어보고 싶었고 일단 카나미 선수가 몇 달 전에 롤드컵 오면 롤드컵에서 같이 롤드컵 오면은 상하이에서 제일 비싼 훠궈집 데려와 준다고 해서 그 훠궈 먹어보고 싶고 일단 지금 막 햄버거나 그런 피자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하고 있어서 중국 햄버거나 피자도 먹어보고 싶어요.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 롤드컵 목표는 이제 어디까지를 잡고 있습니까? 현실적으로? 뭐 뻔한 수는 이제 뭐 우승이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인 목표 결승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결승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넘어야 할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? 솔직히 롤드컵에 온 팀들은 다 잘하는 팀이라 그냥 저희가 그룹 스테이지부터 결승까지 올라가는 팀은 다 잘하는 팀일 거라서 누구 딱히 고를 팀은 없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DRX 한국에서 응원하는 DRX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. 저희 자가격리 중이고 딱히 근황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열심히 연습하면서 다 같이 잘 생활하고 있고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네, 예.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